안녕합니다. 오늘은 상추를 따갖고 왔어요. 상추 되게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고기 한쌈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여기 저희가 크기를 다 틀리게 얘는 이파리 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작고 너무 작아서 설거지하기 너무 힘들고 얘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파리 너무 넓게 하니까 요건 또좀 배추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떠보려고요. 요걸로 해서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상추는 색깔이 두 가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이랑 그리고 항상 필요한 카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코바늘은 6호 사용할게요. 그리고 표시핀 돗바늘도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그냥 코바늘로 왔다 갔다 해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흰색으로 여기 가운데 흰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고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돌면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는데 오늘은 사슬로 시작할 거예요. 사슬. 사슬 19개. 사슬 1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개. 19개 사슬 뜬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둥코 한개 긴데기 될 거니까 기둥코 3코 하나 둘 3코 기둥코 뜨시고요. 여기에 한개 긴데기 코까지 포함해서 한개 긴데기 6개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죠. 6개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긴뜨기 뜰 거거든요. 그 다음 코부터 긴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긴뜨기니까 3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네개 떴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뜨고 난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남았죠, 사슬이. 다섯 개를 짧은 뜨기 뜰 거예요. 짧은 뜨기. 요 다섯 개를 여기 짧은 뜨기 뜨고 여기도 짧은 뜨기 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뜰 거거든요. 여기는 끝에는 짧은 뜨기를 그 대신 세개 뜰게요. 한 코에. 그렇게 뜨고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짧은 뜨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끝에는 짧은 뜨기 세개 떠갖고 왔고요. 여기 아까 이쪽 반대쪽에 떴던 거랑 똑같이 여기도 긴뜨기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세개 한꺼번에 여기서 긴뜨기 6개 똑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한번 감고 세개 한꺼번에
한번 감고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뜬게 하나, 둘, 셋, 네개 떴네요. 그러면 두 개만 더 뜨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개 한꺼번에 한번 감고 세개 한꺼번에 그래서 긴뜨기 6개 맞아 떴고요. 이쪽에도 또 한개 긴뜨기 6개 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한개 긴뜨기 6개. 자, 한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세개 떴죠? 우리가 세개더 뜨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한번 더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하나 더 그냥 이게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개 해서 여기 끝에까지 다 이렇게 떴죠? 인색으로 한 번만 뜨는 거라서 여기 이제 수세미 고리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요 고리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없으시다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고리 여기다가 고리 흰색은 이게 다거든요. 요게 다고 이제 흰색은 고리까지만 만들면 더 이상 안 씁니다. 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뜨고, 아까 처음에 했던 데에 빼뜨기로 고정해 줍니다. 빼뜨기로 고정해 주고, 이거 잘라 줄게요. 실정리는 따로 안 하시고, 이따가 초록색으로 뜰 때 같이 뜨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은 다뜬 거고요. 이제 초록색, 이게 다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뜰 거고요. 처음에는 여기 한개 긴뜨기 뜨고, 긴뜨기 뜨고, 짧은뜨기 떴죠. 근데 요번에는 반대로, 초록색은 반대로, 짧은뜨기 뜨고, 긴뜨기 뜨고, 한개 긴뜨기 뜰 거거든요. 그래서 뜰 거니까 기둥코는 한 코. 그러고, 여기, 선처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같이 뜰게요. 아까랑 똑같이 기둥코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여섯 개 할게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짧은뜨기니까 그냥 두개쏙 끝나죠. 다시 빼서 두개 쏙.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죠. 한 번만 더 짧은뜨기. 하나 더. 여섯 개니까 하나 더 하고. 여기가 너무 길어서 전 선을 좀 자를게요. 짧은뜨기 6개 뜯죠? 그 다음에 긴뜨기도 6개. 긴뜨기 한번 감고 3개를 한꺼번에 쏙. 다시 한번 감고 옆에 코 가서 하나 둘 3개를 한꺼번에 쏙. 한번 감고 3개를 한꺼번에 쏙.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3개 했죠? 세 개만 더. 하나, 둘, 세 개, 쏙.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쏙. 한번 감고, 하나, 둘, 세 개, 쏙. 해서, 긴뜨기도 6개 떴죠? 그 다음에, 아까 표시핀으로
반대쪽에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부터 한길긴뜨기 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개 빼고 2개 빼고 하나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됐죠?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2개 빼고 2개 빼고 3개 됐죠?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2개 빼고 2개 빼고 여기 한길긴뜨기 4개 떴어요. 한 코에 하나씩. 근데 요 다음부터는 한 코에 2개씩 해서 요 맞은편까지 한 코에 2개씩 한길긴뜨기 뜨는데 요 마지막 요 모서리 요 모서리에만 3개 뜰 거예요. 이게 동그래져야 되니까 여기 모서리만 한길긴뜨기 3개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 한 코에 2개씩 해서 떴고요. 아까 이 맞은편에 떴던 거랑 똑같이 또 한길긴뜨기 4개를 여기까지 해서 4개를 뜰게요. 그래서 이쪽에도 한길긴뜨기 2개 빼고 2개 빼고 다시 옆에 가서 한길긴뜨기 2개 빼고 2개 빼고 그 옆에 칸에 가서 한길긴뜨기 2개 빼고 2개 빼고 또 옆에 칸에 가서 한길긴뜨기 2개 빼고 2개 빼고 해서 한길긴뜨기 4개는 다 떴고요.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떴던 긴뜨기 6개 떴죠? 똑같이 긴뜨기 6개 핀 빼주고 긴뜨기 6개 3개 한꺼번에 빼주시고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3개 한꺼번에 2개 됐죠? 다시 한꺼번에 3개 됐죠? 한꺼번에 4개 다시 옆에 한꺼번에 5개 한꺼번에 6개 그래서 6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끝까지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2개 빼주셔서 끝까지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아까 떠내려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번에는 아까는 짧은뜨기 6개 떴죠? 요번엔 5개 뜰게요. 그래서 일단 사슬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니까 하나로 뜬 걸로 하고 2개 2개 빼주시고 3개 2개 빼주시고 4개 2개 빼주고 5개 떴죠? 여기 짧은뜨기 긴뜨기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요거 이쪽 또 똑같이 떠야 되니까 그래서 표시핀 있으시면 여기 지금 짧은뜨기 뜬 맞은편까지 짧은뜨기 떠야 되니까 여기 표시해 주시고 여기 긴뜨기 뜬거 맞은편에 똑같이 떠야 되니까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표시핀 색깔부터 바꿔야겠어요. 초록색이라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색깔 바꾸고 주황색으로 바꿔갖고 전 여기 짧은뜨기 한 똑같이 여기다가 표시. 이게 수세미실이라서 확실히 딱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명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편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긴뜨기 떴죠? 아까는 긴뜨기 6개 떴는데 이번에도 이거랑 똑같이 5개. 한번 감아주고
쏙 빼주시고 한번 감아주고 세개 한꺼번에 두 개, 세개 한꺼번에 세 개, 세개 한꺼번에 고,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다 떴죠? 요즘 요 맞은편에도 긴뜨기 표시할게요. 긴뜨기 표시. 똑같은 곳에 헷갈리지 않게 표시. 표시하시고 아까는 여기 한개 긴뜨기 네개 뜨고 그다음에 한 코에 두 개씩으로 바꿨죠. 요번에는 한개 긴뜨기 세개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한번 감고, 둘, 한번 감고, 해서 세 개죠. 여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쪽에 표시.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표시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개 긴뜨기 뜰 거야. 한 코에 두 개씩. 이게 점점 이렇게 확 넓어져야 되니까요. 여기가 요 부분이 상추가 많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넓어져야 돼서 두개 긴뜨기 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번 감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번더 빼주시고 그래서 두개 긴뜨기 다시 한 번, 두번 감고 똑같은 곳에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번더 빼주시고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다 하는데 아시죠? 요맨 끝에 모서리, 모서리만 세개뜰 거예요. 세개 뜨고 두개 긴뜨기로 해서 여기,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긴뜨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부터 다시 한개 긴뜨기.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번 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옆에 주시고. 이렇게 한개 긴뜨기 다 떴고요. 요거 뺐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긴뜨기죠. 긴뜨기. 긴뜨기. 하나, 둘, 세개 한꺼번에. 그 옆에 두코도 한 코에 하나씩 세개 한꺼번에. 다시 옆에 세개 한꺼번에. 그 옆에 세개 한꺼번에. 한번 감고. 긴뜨기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 또 풀러주시고. 여기서는 또 짧은 뜨기. 다시 짧은 뜨기. 이쪽 반대쪽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짧은 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갖고 벌써 상추 모양이 나왔죠?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랑 똑같이 짧은 뜨기 할 거니까 사슬코는 하나.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 뜰게요. 기둥 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이렇게 짧은 뜨기 떴죠. 위 맞은편은 똑같이. 이쪽도 짧은 뜨기 똑같이 가야 되니까 여기 맞춰서. 한 단, 두 단, 세단 이렇게 맞춰서.
여기 표시해 놓고요. 여기부터는 피코뜨기를 해야 되거든요. 피코뜨기 할 거거든요. 하나, 둘, 세개 한꺼번에 해주시고, 여기서 피코뜨기 하나, 둘, 셋, 사슬 3개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떴던 데 다시 돌아와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그 옆에 코에 가서 다시 하나, 둘, 세개 한꺼번에 하고, 여기서도 피코뜨기 해줘야 되죠. 사슬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빼뜨기. 이렇게 긴뜨기 뜨고 피코뜨기 하고 긴뜨기 뜨고 피코뜨기 하고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여기 끝까지 돌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주 큰 상추가 됐죠. 여기 끝에 티코뜨기 하니까 확실히 싱싱한 상추가 됐죠. 여기 끝에 여기 짧은뜨기 맞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두개 쏙, 그 옆에도 두개 쏙, 그 옆에도 두개 쏙, 옆에도 두개 쏙, 옆에도 두개쏙 해서 짧은뜨기 끝났죠? 여기 마무리. 해주시고, 살짝 묶을까요? 한번 살짝 묶어주고, 돗바늘이 있으신 분은 돗바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돗바늘이 없으면 그냥 코바늘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초록색이니까, 아무데나. 안 풀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무데나. 몇번 왔다 갔다만 하면 해서 이 중간쯤에 빼서 잘라줍니다. 상추가 완성됐습니다. 완전 고기 싸먹기 딱 좋죠? 여기는 지금 길게 뜬 거거든요. 여기는 사슬 좀 작게 해서 조그맣게 뜬 거예요. 조그만 게더 이쁘시면 여기를 좀 짧게 떠서 여기 조금 짧게 갖고 다 조금씩 추려 갖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뜨는 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뜨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설거지 하기에는 요 정도는 돼야지 손하고 손만 해둬야지 좀 할만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 저는 요 크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상추가 되게 이쁘지 않나요? 싱싱해 보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뜨니까 금방 뜨거든요. 생각보다 색깔도 두 가지 색깔밖에 없고 뜨는 것도 금방 뜨니까요. 한번 이렇게 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싱싱한 상추를 부엌에다가 걸어 놓으셔도 되게 초록초록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